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종 어린이 시설들의 휴관이 길어지자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비대면 대여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. 이게 차량을 이용해서 물건을 받는 방식이죠. 뭐 책부터 장난감, 또 백일상 세트까지 대상 물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. 김윤아 기자입니다. 동래구의 한 장난감 도서관 앞,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. 직원이 차량 번호를 확인하더니 곧바로 장난감을 가져다 줍니다.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을 통해 장난감을 건네봤습니다. 직접 들어가지 않아서 마음 편하고요. 그래서 어제 예약을 했는데 바로 나와가지고 그래도 많이 편한 것 같아요. 이번엔 사하구의 한 공동육아 나눔터. 한 차량이 도착하자 직원이 트렁크와 뒷좌석에서 물건을 꺼냅니다. 운전자가 얼마 전에 빌려간 백일상 세트를 반납하러 온 건데 단 1, 2분 만에 끝났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시설들이 문을 닫자 아이와의 놀거리가 걱정인 부모들을 위해 지자체마다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온라인으로 예약한 뒤 정해진 시간에 물건을 찾아가고 반납하면 돼 간편한 데다 책은 물론 장난감, 백일상과 돌상 세트까지 대상 물품도 다양해지면서 매일 수십 명의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. 지금 어린이집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는 상황이 많잖아요. 그래서 이 장난감을 가지고 가정에서 가장 재밌게 놀수 있는 방법을 제안 드리려고 이 사업 진행하게 됐어요. 경남 김해에선 대파와 상추 등의 농산물이, 경북 포항에선 화로회까지 등장하는 등 드라이브스루 판매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나입니다.